쫓아내다 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를 세개 쓰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간저우입니다. 홍저우, 니엔저우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지요. 그를 쫓아내다, 목적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간타저우, 홍타저우, 니엔타저우. 이게 기본형이기는 한데요.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목적어의 위치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어의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바자를 씁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어도 주로 바자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타 간저우, 바타 홍저우, 바타 니엔저우. 그를 쫓아내지 않는다. 바자문에서 부정사의 위치 앞으로 가지요. 부바타 간저우, 부바타 홍저우, 부바타 니엔저우. 가능보어 형태로도 갈수 있는데요. 쫓아낼 수 없다 본다면 간부저우, 홍부저우, 니엔부저우 이런 형태가 있겠고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형태로 나온 걸좀 보겠습니다. 나니 왜이什么 不赶他走啊? 그러면 당신은 왜 걔를 쫓아내지 않느냐? 不说那个了. 그 얘기는 그만하자. 那你为什么不赶他走啊? 不说那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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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现在要急着找孩子了。那当初干嘛把他赶走呢? 바자 형태로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급히 아이를 찾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왜 걔를 쫓아냈느냐? 现在要急着找孩子了。那当初干嘛把他赶走呢？现在要急着找孩子了。那当初干嘛把他赶走呢？现在要急着找孩子了。那当初干嘛把他赶走呢？现在要急着找孩子了。那当初干嘛把他赶走呢？现在要急着找孩子了。 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 너는 반드시 멀쩡히 잘 있어야 한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잃게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런 뜻이지요. 我轰不走，撵不跑的。 네가 나를 쫓아낸다고 해도 가지 않는다. 조금 매끄럽게 의역하면 나는 너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好，我轰不走，撵不跑的。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好，我轰不走，撵不跑的。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 我轰不走，撵不跑的。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好，我轰不走，撵不跑的。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好，我轰不走，撵不跑的。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 我轰不走，撵不跑的。你一定要好好的，别让我失去你。好，我轰不走，撵不跑的。 지난번에 욕 배울 때 한번 나왔었던 문장이죠. 他说：“我要是不把我爸撵走，他就要跟我离婚。” 그가 말하길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쫓지 않는다면 그는 나와 이혼을 한다고 했어요. 他说：“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 他说：“我。”
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他说，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他说，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他说，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他说，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他说，我要是不把我爸赶走，他就要跟我离婚。